자, 37번이에요.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. 여기 1을 할게요. 자, 그때 뭐 CD 위의 점 E에 대해서 DE를 지름으로 하고, 일단 이게 지름이래요. 그다음에 원과 직선 BE가 만나는 점중 E가 아닌 거를 F라고 하자. EBC가 세타일 때점 1을 포함하지 않는 DF, 그러니까 DF 점 1을 포함하지 않는 DF는 이거예요, 이거. 이 홀을 2등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DF 선분 DF의 중점, 자 중점이랬대. 중점을 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을 R세타라고 하자. 그 칸을 구해라. 자, 일단 그럼 내가 R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반지름을, 그럼 이제 요걸 세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타를 질질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, 그럼 이게 1이라 줬던 이유는 EC랑 뭐 BE를 주는 거죠. 그럼 얘를 일단 탄젠트 세타라고 제일 쉽게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름이랬단 말이야, DE가. 그러면은 이 DFE 각은 일단 90도가 돼요. 그 다음에 요각이랑 요각은 막꼭지각이 되죠. 요각이랑 요각이랑. 그럼 뭐야? 내가 세타가 여기 또 들어가 있다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R세타가 여기 있는데, 얘가 지금 중점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얘 보시면은 이 DF라는 현을 2등분하는 점이죠. 근데 이 DE는 지름이라 했기 때문에 얘한테도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럼 이 중심에서 E까지 끄면은 이게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현이 2등분됐으니까.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은 현이 2등분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. 얘를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지금 지름 양끝점이기 때문에 선분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됩니다. 이해가요? 그럼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이 커다란 이 원에 대해서 지름, 반지름인 건 거야. 근데 요게 지금 탄젠트 세타라기 때문에 이 DE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거든. 그럼 뭐야? 이 반지름에 대한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된다 이런 얘기지.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? 자, 그 전에 지금 구해지는 게요 길이에요, 요 길이. 요 길이는 이게 세타였잖아, 이게 세타. 이게 방금 2분의 1,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며. 그럼 이제 쪼맨한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변은 빗변이고 이건 높이란 말이에요. 이 세타각을 기준각으로 보자면. 그럼 이 쪼맨한 길이가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다가 요거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가? 그럼 뭔데? R세타라는 거는 내가 지금 구해듣는 게요 길이란 말이에요. 요 길이. 아, 요 길이도 아니죠. 그거의 절반이죠, 절반. 내가 구해야 되는 게요 길이란 말이야, 요 길이. 그러면 일단 요 지름에서 딱 절반일 거 아니야. 그럼 지름부터 먼저 구해. 자, 일단 2분의 1 깔아놓게 그냥. 그 다음에 지름을 안에 써주면 뭐냐면, 이 지름, 이 전체 길이가 1, 2분의 1, 1 마이너스 탄젠트 센터야. 거기서 이만큼 빼는 거, 이만큼 빼는 거. 그게 지름인 거야, 이 작은 원의 지름. 보니까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센터가 묶이겠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뺏는 거니까 결국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결국 뭔데? 이해하셨어요? R 세타라는 거는 4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,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건 거지. 자, 이제 극한을 구해야 된다는 얘긴데,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좌극한으로 갈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4분의 1 앞으로 좀 뺄게요. R세타 쓸때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쓰고 싶다는 얘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지금 이게 4분의 세타라는 게 상당히 거슬려요. 그리고 지금 얘가 풀라고 하니까 얘는 뭐 괜찮은데 이놈이 지금 0분의 0꼴이란 말이에요. 자, 이때는 이 1을 잘 생각해 보시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요 1이죠. 자,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4분의 파이 좌극한인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어요. 그러면은 왜 이래?
이 모양이 미분 계수의 형태예요. 저 왜냐면 우리가 또 어떤 형태를 알고 있냐면 F 뭐야? Limit x가 a로 갈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를 뭐라고 쓰냐면 f 프라임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. 딱그 형태인 거야. 4분의 파이. 왜 내가 왜 그랬었죠? 죄송해요. 어머나. 탄젠트 4분의 파입니다. 1이기 때문에. 여기서 이거 뺀 거에다가 여기서 이거 뺀 거라는 거잖아요. 그건 뭔 소리야? 결론적으로는 4분의 1에다가 이두개 자리 바꾸기만 하면은 결론적으로 탄젠트 프라임 4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. 그럼 4분의 파이 여기 집어넣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.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럼 뭐야? 탄젠트 4분의 파이를 잠시만요. 이 프라임을 여기다 쓸게요.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잖아요. 그럼 시컨트 제곱에 4분의 파이에다가 뭐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계산하실 수 있겠죠? 계산하셔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.